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에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또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나오고 있었네요. 먼저 기도 제목. 집에 가면 까먹으니까 지금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135개.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장이고 또 이 안에 특별히 TCK들 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미 청소년 안에 많은 청소년의 빈 곳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자립생활관부터 해서 뭐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기도해 주시고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이야기를 해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 이 아이들이 하나같이 다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안에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빛이 이곳에 비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너무나 우리 미디어 팀이 감사하게도 잘 인도받고 있어요. 이 기도 속에서 선생님과 우리 렘넌트들 어제도 미디어 교육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교회 전체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인도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얘기하신 게 뭐냐 우리 미디어 팀이 먼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팀 미디어 팀을 놓고도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교회가 237을 두고 미디어 교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2월부터 237 치유 서밋을 준비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뭘로? 우리 하나교회가 이걸 위해 쓰임받는데 내가 여기에 제자로 남을 수 있도록 이 일 하는데 막힘없도록 내가 이 자리에 쓰임받기 위해 내가 제자로 남겠다. 왜 공부하냐? 왜 영어 공부 왜 합니까? 그 싫은 걸. 저도 중국어 막 공부하기 진짜 싫어했거든요. 저도 영어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고 나니까 지금 237 하는데 쓰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은 지금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를 두고 지금 응답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이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정신 문제와 영적 문제가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이런 몸 관리도 하고 영적으로도 관리해야 돼요. 왜요? 앞으로 많은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거기서 같이 골골대며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우울증 걸렸는데 내가 이 사람 치유하러 갔다가 내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럴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문을 닫아야지. 그렇게 답을 줄수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지금부터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때 돼서 내가 골골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귀신 보는 사람이 왔어. 너무 시달려가지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답을 못 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됩니까? 다 무당됐잖아요. 무당되기 전에 다 교회 한 번씩 와봐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답을 못 주니까 다 무당돼서 지역의 재앙 문제 퍼뜨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삼백지교회 삼천제자 1만 성도. 이번에 여러분들 렘넌트 데이 참석하셨습니까? 류 목사님이 우리 하나교회에 직접 미션을 줬잖아요. 1만 성도를 두고 준비하라. 류 목사님이 직접 주셨어요, 메시지에서. 전 세계가 보는 말씀 안에서 직접 이 시스템 만들라고 주셨어요. 부교육자 한 명당 70개 지교회 세우라고. 저 모르겠어요. 70개 다락방도 힘든데 70개 지교회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내년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중등부 안에 6개 지교회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렘넌트들도 이 지교회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은 제가 다사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다사 가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집에 그쪽에 그냥 혼자 가서 애들 두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여섯 개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결국 이 열매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허에 빠집니다. 유일한 공허에 빠지는 길이에요. 열매가 없으면요. 농사가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나지 않는다. 그것만큼 공허하고 힘든 게 어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가진 우리들이 내 인생에 열매가 안 맺는다. 그것만큼 힘든 신앙생활이 없고, 그것만큼 공허한 신앙생활이 없고, 그것만큼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 IUTC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됩니다. 안에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는 서밋스쿨과 지혜스쿨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앞으로 올 재앙 문제 해결할 RUTC 운동에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RUTC 두고 오늘 오후에도 RUTC 헌신 예배예요. 너무 중요한 예배입니다. 마음 담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예배를 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참석해 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총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래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아침에 오늘 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초대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할수 있는 중직자들을 뽑는 그 과정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거 말씀을 놓고 좀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아, 총회가 오늘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응답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뭐 누가 우리 중등부의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누가 이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결론을 냈어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서론에서 이 결론을 붙잡은 믿음이라고 저번 주에 이렇게 주셨어요. 뭐요 근래 막 감기도 유행하고 뭐 저도 감기 걸리고도 했기는 했지만 감기도 유행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뭐 우리 렘넌트들이 막 교회 못 오기도 하고 뭐 들리는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금 막 실망했던 부분들도 있고 아이 렘넌트를 내가 조금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제가 조금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두고 기도하면서 오지 못하고 있는 렘넌트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아이 아이가 원래 그럴 아이가 아닌데 왜 예배를 놓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이런 걸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참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애들을 혼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 렘넌트를 축복해 주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이렇게 마음이 이 렘넌트들은 내 자녀들이야. 이 마음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축복해 주라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멸망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자라나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며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아서 망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똑똑한 거 우리 렘넌트들 쉽게 얘기하죠. 너 공부 못하니까 네 앞으로 힘들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합니다. 저 라스베가스에 가면 저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 다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세계 내노라 하는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그렇게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도박하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길가에 거지 되어 있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잘 산다? 누가 그럽니까? 돈 많다고 잘 산다? 왜 마이클 잭슨은 왜 죽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라는 결론과 함께
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의 뜻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죄 가운데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죄 가운데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인생이 죄 가운데 속에서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단의 종노릇하면 돈 많아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거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왜 신비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냐? 오직 복음이 이 복음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 중에 신비는 저 홍해가 갈라지는 게 신비가 아닙니다. 신비 중에 신비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신비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뜨거워지는 게뭐 그럴 수 있어요.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최고의 신비예요. 이 복음을 놓치고 다른 걸 계속 붙잡으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신비예요.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하라고, 노예 되지 말라고, 속국 포로 되지 말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결론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공부 못하면 힘들 거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 이 문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건 뭐냐? 이제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주냐면 이 세계 복음화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막 앉은뱅이 일어나지 막 복음 전하는데 막 병든 사람 치유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가운데 속에서 자, 오늘도 우리가 총회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중요한 일들 자, 드린 기도 제목 이 중요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총회하면서 그냥 뽑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뽑으셔야 돼요. 이 일꾼들이 어디서 시작된 일꾼들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이 언약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120명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예요. 2장 41절에서 42절에도 보면 떡을 떼면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는 중요한 말씀 운동을 평상시에 계속 나눈 거예요. 또뭐 했냐?
2장 43절에서 43절 보면 계속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힘주고 살린 거예요. 뭐냐면 시작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에 평상시. 우리가 그냥 여기서 뽑는 게 아닙니다. 나의 평상시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나타나는 시간이라는 거야. 내가 평상시에 친구들, 이 교회 렘넌트들을 내가 살리고 말씀 주고 힘들어하면 힘 주고 내가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이 누린 사람들을 뽑힌 7명의 일꾼들이란 말이야. 우리도 오늘 총회 할때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 일꾼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냐? 이 일꾼들의 평상시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 가운데 속에서 이 7명의 사람들이 뽑힌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렇게 지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뽑혔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한 자들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 누가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내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그 어떤 불신앙도 없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불신앙하지 않는 나의 상태예요. 아, 내가 어떻게 전도사님을, 나는 제 모습이 부족하지만 나는 저런 전도사님 따르기 싫어.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말고요. 나의 불신앙 다 없는 이 상태야. 하나님이 세운 전도사님을 섬긴다.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세운 이 중등부를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내가 지금 오늘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 나가는데 일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니, 일하는 머리가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요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해요. 다 잘할 수 없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 누가 이루어 가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기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혜 충만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뭐 삶의 지혜가 될 수도 있죠. 삶의 지혜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지혜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하고 많은 걸 경험해도 알수 없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해 나가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내 되지도 않는 실력 갖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나의 지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사단은 방해해요. 이 특별히 이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사단은 더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그걸 놓친 게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많은 거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게 제일 큰 손해예요, 그게. 나 공부 좀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없이 살아간다. 안타깝지만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나 우리 집돈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필요 없이 살아간다. 안타깝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게. 왜? 진짜 그 영혼은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일어났던 사역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힘쓰더라. 이제 다른 거 하지 않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이 딱 잡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이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데 그 앉은뱅이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여섯 개 지교회를 놓고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움직이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이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 얘기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과 쭉 해서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돌에 맞아 잠들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스데반이 중직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장면을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지만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본 거란 말이에요. 뭐요?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돌 맞는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다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서로에게 다른 불신앙 얘기하지 마세요. 복음 가지고 서로 힘 주세요. 좀 공부 못해도 돼. 네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좀 못해도 돼. 힘 주라니까요, 서로. 왜 공부 못하면 무시합니까? 불신자 친구들 힘 주세요. 살리세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사도행전 이 핍박 때문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 교회가 큰 환란으로 인해 흩어지는데 이 빌립이 어디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 치유되는 역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뭐예요? 사마리아가 어떤 지대입니까?
황금어장이었는데, 원래 같은 민족인데 이제는 완전 사각지대가 돼서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 사마리아 땅을. 그래서 완전히 병들고 귀신들린 재앙지대야.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같은 렘넌트인데요. 중등부 왔는데요. 외로워요. 중등부 왔는데 외롭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 한 명이 그 친구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게, 그게 나중에 쌓여서 뭐라고 되어 있냐,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중등부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힘주고 살리니까 이 중등부가 어떻게 되어지냐, 큰 기쁨으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사역들이 응답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면 돼요.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또 일꾼들을 뽑는데, 또 딱 순서가 플랫폼 다음 파수꾼의 망대예요, 망대. 우리 중요한 일꾼들의 역할이에요, 파수꾼의 망대. 우리 이 중등부의 렘넌트를 위해 앞으로 헌신해, 우리 앞으로 뽑힐 사람들 잘 붙잡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게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이게 되어지는 걸 보고 망대라고 얘기해요. 먼저 내 안에요. 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니엘이에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바울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여, 괴수라고 스스로 표현했잖아요. 가장 낮은 데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망대예요, 망대. 이게 되어지니까 뭐가 이렇게 딱 회복되느냐. 오늘도 나왔지만 신분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 우리 중3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른 신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 신분 놓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왜 고등학교에 따라서 내가 걱정을 해야 하는 거죠? 인문계 가야 된다, 특성화고, 공고. 왜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 내가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사람들이 이거 좋다 나쁘다 하니까 왜 내 인생도 거기에 따라 좋고 나쁘고가 결정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 하는데, 네가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내 인생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거에 따라 내가 결정되고 걱정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는데
온땅위에흑암이덮었어요왜그흑암안에걱정합니까여러분들이그신분이아닌데만민의왕들이여러분들앞에나올것이라고얘기하는데요파수꾼으로여러분들을불렀다는데여호와를하여금24시쉬지못하게하라이게여러분들이해야하는거지걱정할게아니란말이에요그래서여러분들이모든문제에는하나님의뜻이있습니다왜냐하나님자녀이기때문에하나님여러분사랑하시기때문에모든문제에는하나님의뜻이있는거예요모든응답에도하나님의계획이있습니다이걸찾아야돼요제가조금예를들면이제우리중3렘넌트들이올라가야되니까많이이제얘기를하는데어떤뭐렘넌트같은경우에는어쩔수없이그학교를가야될수도있고어떤렘넌트는제가선택해서가야될수도있어요저는개인적으로뭐가더좋냐어쩔수없이그학교를가야된다면저는그게더확실한하나님의뜻이라고봐요저도그랬거든요저도그랬어요제가 RTS 를가기전까지저할수있는거많았어요자랑아닙니다5성급호텔매니저가저보고저스카우트해나가려고했어요저키우고싶다고뭐그런것도있고어떤큰사장님도우리회사에들어와서일을해라우리학교선생님들도연구원계속일을해라석사로공부계속해라장학금그추천서해주겠다할수있는거많았어요근데문다닫혔어요그래서어쩔수없이한국에나왔어요그게하나님의뜻이었어요오히려더좋아요더좋다고요오히려내가선택해야된다그게더힘들수도있어요더인도받기어려울수도있어요여러분들이절대놓치지마세요신분하나님이나를사랑하신하나님의자녀의신분이에요그래서여러분들은사실을넘어영적사실을볼수있는귀한렘넌트들로서야됩니다많은사람들을살리세요그게복음이에요아무리옳은말할필요없어요살리는말하세요그게하나님이원하시는거그게옳은거예요제가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아버지감사합니다우리렘넌트들을축복하고은혜를주셔서우리렘넌트들로하여금예수가그리스도를믿게하여주심에감사드립니다우리가어디에있든어떤상황에있든우리렘넌트들이내가하나님의자녀라는그신분을놓치지않고내가있는모든상황속에서하나님의뜻과계획을발견할수있는사실을넘어영적사실을볼수있는영적인눈을열어주시옵소서하나님께예물드립니다이예물위에빛의경제의축복을허락하여주시며그예물드린그손길위에하나님께서30배60배100배의축복을더하여주시옵소서예수그리스도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주기도문으로예배마치겠습니다하늘에계신우리아버지여이름이거룩히여김을받으시옵나라가임하옵시며뜻이하늘에서이루어진것같이땅에서도이루어지니라오늘날우리에게이러한양식을주옵시고우리가우리에게죄진자를사하여준것같이우리죄를사하여주옵시고우리를시험에들게하지마옵시고다만악에서구하옵소서대개나라와권세와영광이아버지께영원히있사옵나이다